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슬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작품 사모트라케의 니케 혹은 승리의 여신 니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며 로마 신화에는 빅토리아에 해당합니다. 티탄 신족의 하나인 팔라스와 저승의 흐르는 강의 신 스틱스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영어로는 나이키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브랜드명과 로고가 이 작품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기원전 190년에 그리스 사모트라케 섬 앞바다에서 로드스 섬 사람들이 시리아인들과 해전을 했는데 그 전투에 로드스 섬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승리의 여신 니케상을 세우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1863년 그리스 사모트라케 섬에서 잊혀졌던 승리 여신 니케 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118개의 파편으로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영사 상푸아수가 이 대리석 조각들을 프랑스로 보내 복원을 하게 되는데 복원 결과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멋진 자태를 뽐내는 조각상으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팔과 머리, 오른쪽 날개 한쪽이 소실된 채로 발견되긴 했지만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50년 오른손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추가로 손가락 하나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손의 형태로 추정해보면 무언가 물건을 들고 있었을 거라 보이며 아마도 니케의 상징이자 승리의 의미가 있는 월계관이나 승리의 나팔을 들고 있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습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배 위 뱃머리에 승리의 여신이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조각이 되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두 날개를 활짝 편 승리의 여신 니케가 물살을 헤치며 뱃머리에 오른발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가슴 아래를 끈으로 묶은 옷은 맞바람을 맞고 흩날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부는 해풍에 젖은 옷이 배에 닿아 복근과 배꼽, 몸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날개와 다리 사이로 휘날리는 드레스의 옷깃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각했습니다. 또한 젖은 드레스로 인해서 투명하게 드러나는 여성의 몸은 섬세하면서도 여성의 미를 잘 표현했습니다. 풍부한 장식적 요소와 볼륨감, 그리고 이 작품이 주는 역동성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어떠한 작품과도 비교해도 뛰어난 작품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지키며 수많은 역사 속 사람들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가진 승리의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든든한 수호천사처럼 우뚝 서서 어떤 삶의 전투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든든한 전우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는 각자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직업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부동산,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분도 있을 거고, 산속에 들어가 자연을 벗삼아 살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무엇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승리란 우리들 마음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인생을 사는 거 각자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승리 여신 니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